행복과 기쁨을 삶에 녹여내며 곱게 늙어가는 방법 12가지. 첫 번째,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순간이 피어나도록 노력하라. 두 번째,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행복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다. 세 번째, 긍정의 마음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힘이 된다. 어둠의 속에서도 반짝이는 빛을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자. 네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변화한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쁨을 찾고 늘 긍정의 씨앗을 뿌리자. 다섯 번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은 배가 된다. 여섯 번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가자. 늙어가는 것은 삶의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가며 곱게 늙어가자. 일곱 번째,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여덟 번째, 자신에게 자유를 주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성장과 행복의 시작이다. 아홉 번째, 삶을 동경하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열 번째, 타인과의 연결과 소통을 중요시하라. 사랑과 친절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것은 더 많은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열한 번째,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당신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이다. 열두 번째, 긍정적인 태도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